여러 차례 대규모 연쇄 감염 고비를 넘겼던 원주에서 또다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의료진을 매개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시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속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4명 중 1명이 전수검사에 참여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시 강한 바람과 함께 벌채 후 쌓아놓은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여행으로 차박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히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가 잇따른 평창, 속초 등에 이어 원주, 춘천 등으로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병원과 학교, 체육시설, 보험회사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의 한 병원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3일 이 병원 의료진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수검사 결과 동료 3명을 포함해 가족, 지인 등 다수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강사로 활동한 간호학원 수강생과 가족까지 전파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관련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쇄감염의 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호학원 수강생인 고교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년 25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병원 의료진이 이용한 호프집과 식당 등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프집에서 또 지금 두 분이나 나왔어요. 또 같이 안 드셨고 옆에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서로 밀폐되고 밀집돼 있는 경로를 알 수 없는 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먼저인지 다른 분이 먼저인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무더기 감염 사태를 빚은 평창군 진부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검사를 받았고 2주간 확진자도 70명이 넘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과 동해, 강릉 등지에서는 가족, 지인 간 생활 속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다소 허술해진 방역수칙 준수의 고삐를 다시 조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린이집과 교습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속초시가 시민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2만여 명이 검사에 참여해 숨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모임을 하는 등 여전히 일부의 안전불감 행태로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코로나19 시민 전수조사 마지막 날인 24일. 이른 시간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자꾸 가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서 네, 그래서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불안함을 더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위기 극복의 기대감도 높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코로나를 잠재시키려고 그냥 시민들이 협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들은 또 자원봉사함으로써 또 시민들이 협조가 많으니까 고맙죠. 지난 12일부터 9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속초시. 방역당국은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약 7천 명가량의 시민들이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24일 현재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목표치의 3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인구 대비 속초 시민 4명 중 1명이 검사에 참여하면서 4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증상 확진자로 전수검사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확산세가 많이 좀 낮아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데 다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이어진 지난 15일 속초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9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시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원장 가운데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자가격리자 2명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해 고발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부의 안전불감 행태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3일 오후 홍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해가 지기 전에 진화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옮겨붙으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벌채를 한 뒤 산에 쌓아뒀던 이 나무들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산불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진화일기가 쉴 틈 없이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3일 낮 3시 50분쯤. 불은 축구장 28개 면적인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9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꺼졌습니다. 산 반대편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이처럼 반대쪽에 있는 민가 인근까지 번졌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이어진 시뻘건 불길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니 여기서 일을 했는데도 몰랐어요. 못 봤어. 옆에서 나가서 바람 부니까 번져서 날른 거니까 모르죠. 바람 부니까 막 올려붙고 내려붙고 뭐 무섭죠. 그러니까는 그냥 나온 거죠. 산림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초대형 진화일기 2대를 포함해 진화일기 7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벌채를 한 뒤 곳곳에 모아둔 바짝 마른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벌채 부산물들. 벌채하고 이렇게 마음 가지나 뭐 이런 것들 싹 모아서 지금 막 태운 게 예. 모아놨던 게 지금 다 불이 붙어가지고요. 헬기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제 잘 워낙 안 꺼지고. 지난 2017년 발생한 강릉 삼척 산불 역시 곳곳에 쌓여있던 간볼목이 거대한 화약구가 돼 축구장 1,400여 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발생한 춘천 신부급 산불 역시 간볼목이 도화선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간볼목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잔가지는 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방치된 벌채목이 대형 산불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날이 포근해지면서 캠핑하는 분들 늘어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냥 캠핑도 아니고요. 차박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가족, 지인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차나 텐트에서 난방기를 틀어놓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텐트 안 난방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김선화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호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태백에 들어섭니다. 태백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4일 태백시청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에코 잡시티 태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폐광산의 갱내수를 수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냉난방 시스템 실증과 이를 스마트팜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대 규모의 이런 딸기 재배 시설이 될 텐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교육시설도 만들어내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고 자꾸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오는 2024년까지 장성동 일원에 2,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팜 식물공장과 재생에너지파크 등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4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통행량 감소로 강원도가 막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미시령 터널 문제와 비싼 통행료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일산대교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료 감소 책임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자도로 사업 시행자와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경기도는 사회 기반 시설을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사업 재구조와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오는 31일 춘천시가 시청 남문에서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하는 제막식은 문화도시 춘천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또 한류에서 배우는 지방행정, 문화도시 춘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박 전 장관의 특강도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1월 문체부 주관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을 들여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제군이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23일부터 6일간 원통체육관에서 위더스제약 하늘 내린 인제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합니다. 인제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민속씨름선수단 200여 명이 지역에 머물며 참가하게 됩니다. 인제군은 방역을 강화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100억 원대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지역 역사가 담긴 민간 기록물 수집에 나섭니다. 행정 업무 관련 기록물을 포함해 개인이 갖고 있는 홍천 관련 사진이나 근현대 기록물 등 홍천군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 대상입니다. 홍천군은 기증물품은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액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증된 물품은 과거 기록물과 함께 홍천의 현재와 과거를 담은 온라인 전시회 등으로 선보입니다.